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을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시작하겠습니다. 2022년 네. 첫 이펙터 타임즈. 엄밀히 얘기해서 이 저희가 이제 베스트 기어들을 뽑았기 때문에 그게 이제 연초에 방영이 되긴 합니다만 다시 인사드리고 찾아뵙는 거는 첫 편이 아닌가. 네. 좀 시세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올해가 호랑이 해죠. 올해는 정말 호랑이 기운으로 코로나도 이겨내고 하시는 일들 다 이 호랑이 기운 솟아내시면서 다들 잘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번에 저희가 이제 베스트 기어를 촬영을 하고 나서 은총 씨가 이제 연말 인사를 해주는 데다가 제가 편집을 하면서 그 올드랭 사인을 깔면서 이 편집을 했단 말이에요. 은총 씨가 말을 워낙 잘해서 그런지 편집을 하면서 이렇게 눈물 한 방울이 또르르. 나이가 먹으면서 이제 여성 호르몬이 이렇게 많아지면서 이 영화라든지 이런 거에 저는 눈물 절대 흘리지 않습니다. 저희 와이프가 저를 냉혈안이라고 부를 정도로. 하지만 저는 이제 스포츠와 이런 거 이렇게 뭔가 아는 사람과의 이런 교감 이런 거에서 감동을 많이 받는데 네. 눈물까지는 흘리지 않아서 살짝 고였다. 약간 뭔가 갑자기 살짝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근데 이제 은총 씨가 또 새해 인사를 해주시는데 옆에서 또 뭉클한 느낌이 또 듭니다. 은총 씨가 얘기해 주신 대로 늘 건강하시고 올해에는 정말 좋은 일들만 생기시기를 진심으로 기원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준비를 했죠. 2022년 새해맞이 첫 이펙터 타임즈는 할인 이벤트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펙터 타임즈에서는 2022년을 맞이해서 특별한 주제를 가지고 콘텐츠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전 이펙터 타임즈에서 저와 은총 씨에게도 매우 좋은 평가를 받았던 루나스톤 이펙터들을 한자리에 모았는데요. 2시간에 걸쳐 루나스톤의 이펙터들을 한 번에 소개시켜드릴 예정입니다. 더불어 현재 버즈비 홈페이지에서는 소개시켜드리는 모든 루나스톤 이펙터들이 최대 40% 그래요? 파격 할인된 가격에 판매가 되고 있으니까 사장님한테 저도 좀 문의를 드려봐야겠네요. 그렇습니다. 이 수량이 모델별로 별로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뭐 한 대만 남아있는 애들도 있고 정말 많아야 두 대 세 대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사운드를 들어보시고 마음에 드시는 페달이 있다면 누구보다 빠르게 남들보다 다르게 그렇죠. 굉장히 루나스톤의 이펙터를 파격 할인된 가격에 만나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미국 코펜하겐에 살고 있는 루나스톤의 설립자 스틴은 열정적인 기타리스트이며 신성한 기타톤을 끊임없이 추구하는 엔지니어입니다. 그가 수십 년간 공연과 스튜디오 세션을 하며 얻은 교훈은 부족한 사운드만큼 음악에서 집중력을 뺏는 것은 없으며 그것이 플레이하는 방식에도 큰 영향을 끼친다는 것이었습니다. 세션 하시는 분들, 은총 씨도 세션을 하시잖아요. 굉장히 많이 공감을 하실 것 같아요. 결국 그는 완벽한 오버드라이브 페달을 만들고 싶다는 생각을 하였고 오랜 노력과 연구 끝에 투명한 사운드와 무한에 가까운 서스틴을 갖춘 마치 앰프 사운드를 듣는 듯한 완벽한 드라이브 페달들을 완성합니다. 미묘한 크런치부터 하이게인 사운드까지 어떠한 연주자가 사용하여도 손쉽게 완벽한 사운드를 만들 수 있는 페달들을 설계하였으며 전세계 뮤지션들과 음악 관계자, 관련 미디어에서 극찬을 받는 루나스톤이라는 브랜드의 CEO가 되었습니다. 오늘 이펙터 타임즈에서는 이렇게 싱글형이라 그래야 되나요? 일반적인 이펙터 타입의 루나스톤 이펙터들을 모아봤고요. 트루 오버드라이브 1, 트루 오버드라이브 2, 블루 드라이브 1, 스무스 드라이브 1, 부스트 18, 다이나믹 딜레이 이렇게 6대의 이펙터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사운드를 간략하게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Thank you.
오늘 사운드를 들어보셨는데, 오늘 이제 이펙터가, 이 루나스톤의 이펙터가 총 12개. 예, 12개를 준비를 했어요. 예, 물론 이제 이 다음 시간에 다룰 페달 중에 미디 기능을 지원을 하는 페달은 이 동일한 사운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를 뺐긴 했지만 총 11개를 보실 수가 있으신데 이펙터 숫자가 많기 때문에 은총 씨한테 시연을 하실 때 부담스럽지 않게 짧게 연주하셔도 된다라고 부탁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사운드가 괜찮아서 그런지 은총 씨가 조금 진득하게 모든 페달들을 잘 연주를 해주셨습니다. 이 루나스톤의 이펙터, 전에도 리뷰를 물론 저희가 해봤지만 저희한테도 좋은 평가를 받았었지만 은총 씨가 느끼신 소감을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루나스톤이 추구하는 그 시사하는 바는 뭔지는 알 것 같아요. 그리고 아무래도 그 그 여러분들이 좀 인지를 그래도 좀 하셔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미국도 세션 쪽이 좀 많이 갈리지만 그래도 그 여러분들이 그 뭐 이미 많은 검색을 하시고 많은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은 일단 뭐 피터손이라든가 팀 피어스 같은 거장 세션 뮤지션들을 알고 계실 겁니다. 실제로 많은 악기 리뷰를 하고 팀 피어스 같은 경우는 뭐 물론 피터손도 마찬가지지만 그 피터손보다는 팀 피어스가 뭔가 좀 더 그 장비가 훨씬 더 좀 많은 느낌이 있어요. 그 영상 봐도 앰프룸도 따로 있고 자기가 그 영상 보시면 아직 이렇게 둘러싸인 공간 안에 들어가고 이 맞은편에 컴퓨터를 여기 이렇게 두고 이렇게 두고 PC방처럼 이쪽에서 사운드를 바로 받아주고 엔지니어를 두고 장비에 파묻혀서 이제 작업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는데 그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조금 나뉜다고 말씀드린 게 뭐냐면 팀 피어스와 피터손 같은 경우는 사실 한국 기타리스트들이 그 많이 보긴 하지만 그렇게 많은 영향을 준 기타리스트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미국에는 장르가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많잖아요. 근데 미국의 대중음악은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뭐 발라드나 뭐 트로트가 있는 것처럼 거기는 이제 컨츄리라든가 그런 일단 컨트리가 거의 뭐 국민 음악이고 뭐 그리고 뭐 이제 힙합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락 음악이 우리 뭐 예전에로 치면 아이돌 음악 나오는 것처럼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락적인 세션들을 많이 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제가 여기서 언급을 안 한 전설적인 기타리스트 한 명 있습니다. 마이클 탐슨 같은 마이클 탐슨이 있죠. 마이클 탐슨 같은 경우는 그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 좀 물론 그분들도 정말 많은 장르를 하지만 우리가 그분한테 많은 영향을 받은 톤 같은 경우는 뭐 스웰 톤부터 해가지고 그런 클립 뭐 볼륨 주법부터 해서 막 여러 가지들이 나오는 우리가 지금 가요 발라드 플랫폼에 많이 적용하고 있는 그런 톤을 많이 이제 한국이 훨씬 더 많이 영향을 받았죠. 마이클 란도도 그랬고 그래서 이런 게 조금 나뉴어요. 근데 제가 추측 제가 지금 조사를 못 해봤는데 제가 추측하거니와 이분은 아마 좀 더 락 쪽의 세션을 많이 하지 않았을까라는 지금 가능성이 좀 많이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이 기타 스틴이란 분, 네, CEO 네. 그 이분이 그쪽으로 연구를 좀 많이 하시지 않았나. 그래서 이 페달들이 가지고 있는 게 조금 더 이제 락 음악에 좀 락 음악이라든가 그 컨트리 쪽에 좀 더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나라는 일단 전제를 좀 깔고 가보자고요. 근데 여기서 주목해야 될 저는 여기 페달 중에서 정말 우리가 그러면 이 한국에서 살고 있는 우리가 좀 주목할 만한 페달은 무엇인가? 사실 원투 같은 경우는 뭐 그냥 많은 드라이브류 페달 중에 하나고 뭐 취향 따라 갈 수 있겠는데 요 새 페달이 이거는 미쳤다. 일단은 트위드 앰프 사운드를 정말 잘 표현하고 있는 요 스무스 드라이버. 네, 스무스 드라이버 같은 경우는 요거는 약간의 취향을 타실 수는 있겠지만 이건 제가 진짜 좋아하는 사운드거든요. 그래서 뭐 그 확실히 팬더 스트랫을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뭐 너무나 최고의 페달일 것 같고요. 요거 같은 경우는 그냥 올라운드. 굉장히 깨끗한 그 프리적인 사운드를 내줘서 이 두 개가 프리로 두고 썼을 때 정말 엄청난 힘을 발휘하는 페달이지 않나. 아까 초보가 너무 깜짝 놀라서 반했어요. 이 두 개 같은 경우는. 뭐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원래 저희가 맞습니다. 극찬했었죠. 페달이고 얘네들이 이걸 잘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결이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앰프 클린, 앰프에서 올라온 그 부스터, 이거를 잘하는 것 같아요, 루나가. 그러니까 드라이브 페달도 나쁘진 않지만 좋은 페달인데, 그거보다는 이 클린 사운드에서 자신이 부족하다고 느꼈던 것들을 많이 개선하려고 노력한 것들이 보이는 게이 페달들이지 않나. 그래서 요쪽 클린, 프리적으로 바라보시는 여기 민감하시고 이쪽으로 굉장히 좀 좋은 톤을 얻어내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와, 이거 최고입니다. 이거 아까 뭐죠? 뭐 스웰 톤도 만들어 보고 다 해봤는데 정말 좋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6개 페달을 리뷰하면서 이세 개의 페달이 어쩌면 루나스톤이 최고 핵심적인 페달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모아놓고 사운드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가장 먼저 들었냐면, 이게 헤드룸이 굉장히 넓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이런 느낌이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뭐냐면은 굉장히 깨끗하게 이 사운드를 이렇게 끌어올린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 물론 이 거칠게 몰아붙이는 페달들도 매력이 있지만, 이 기타 본연의 사운드를 유지하면서 오버드라이브로서의 역할을 다하는 멋진 페달들도 많이 있는데, 루나스톤 같은 경우는 그런 느낌이 강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이 사운드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 중에서도 나는 좀 이렇게 디테일하게 톤을 잡고 디테일하게 뭔가 기타 본연의 사운드를 해치지 않으면서 이렇게 뭔가 이 사운드의 변화를 주고 싶다라는 분들한테는 정말 좋은 조합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굉장히 매력적이고요. 이게 따로따로 봤을 때도 이 그런 느낌들이 있긴 있었지만, 모아놓고 들으니까 그런 매력들이 또 보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이 루나스톤의 또 다른 이펙터들을 갖고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보는 페달들도 굉장히 높은 할인율을 자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평소에 드라이브 페달, 부스트 페달, 아니면 이렇게 다이나믹 딜레이까지 포함해서 관심 있으셨던 분들은 이번 기회 놓치지 마시고 합리적인 가격에 좋은 페달들을 만나보시기를 추천드리면서, 저희는 다음 시간에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고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드림원입니다. 이펙터 타임즈,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됩니다.